이러한 것을 막아야 될 제1당이 누구냐? 국민의힘 정당이 막아야 되거든.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은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 끝나봤자 우리가 혹시 200석 해도 국민의힘 정당이 결국은 저게 좌파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천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요, 전부 이 공천의 그 방향이 나는 여러분하고 감각이 달라요. 누가 공천하는가, 누가 지명 공천하는가 딱 보니까 윤석열을 포위하는 공천하는 거야. 윤석열을 가두려고 하는 이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선거 끝나면 윤석열 탄핵하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합사하겠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 정당이요, 저 우파 정당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좋아했는데 왜 저래요, 도대체?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국민들 앞에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 분도를, 예, 민주당 정책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좌파들이 지난 30년간 추진하던 일입니다. 경기 북부를 평화 자치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 북도를 평화 자치구로 만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경기 북도의 휴전선 일대에 있는 군부대를 해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왔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목사님과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주진우가 하고 있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다 서류가 만들어졌고 합의문이 작성된 내용입니다. 연방제는. 그것은 북한이 지난 50년간 계속 진행해왔던 것이고 그 일환으로 경기 분도도 좌파들이 추진했던 거예요. 자, 김대중이 2000년도에 6.15 공동선언을 합니다. 여기 6.15 공동선언문 한번 띄워줘보세요. 6.15 공동선언문. 여기 떴어요. 6.15 공동선언문 2항에 나와 있어요. 남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통일을 지향한다. 거짓말 아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인을 했어요. 네? 오른쪽 사인. 예, 네, 이 사인이 밑에 돼 있습니다. 김대중, 네. 김정일. 네. 아니 이걸 보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진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방송에서. 예? 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방제를 하기 위한 조건 1항. 남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하면요. 한글은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북한 말입니다, 여기에 섞여 있는 건. 예? 북한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 문제,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 누가 빠지는 거죠? 미군 철수가 전제돼야지만이 연방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럼 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그 당시만 해도 뭐냐? 경기를 분도해갖고 경기 북부에 평화자치도를 만들어갖고 전방에 있는 부대를 해체하는 겁니다. 유엔사 해체되죠. 미군도 지금 점진적으로 해체돼서 서울에 있던 기지도 지금 평택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내렸어요. 일단 성공했어요. 전방에 있는 부대 뺐습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 전방에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을 감시하는 전략 자산들이 엄청 많이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맞죠. 북한에 있는 장사정포 미군들이 다 감시했는데 그거 다 뒤로 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대안으로 만들어낸 게 사드입니다, 여러분들. 사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해야 될 일을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비용 누가 대고 있죠? 전방에 빠진 그 대북 감시 자산들 다 이거 대한민국이
돈을 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자주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무기를 개발하겠다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사정포 열면 그거 감시 다 안 됩니다. 미군이 있어야 되는데 미군은 후방으로 빠졌고 자 이제 후방으로 빠졌으니까 뭐가 뭘 빼야 됩니까? 그 다음 빼야 되는 건 군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 군을 뺀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전방에 있는 부대들 다 지금 주변들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예? 안 되죠, 부대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해체하기 위해서 경기 분도를 해서 북도는 평화자치구로 만들겠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들이 축소가 될 수뿐이 없어요, 이전하고. 문재인 정권 때 부대 이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갖고 뭐 그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군인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다고 덜컥 받았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파들 목소리 내야 됩니다. 예?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이기고 난 뒤에 혹시 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에 경기 분도 한다고 그랬으니 전방부대 이전되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저 합의서까지 파기했습니다. 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북한 전방지대에 있는 부대 철수되고 걔네들 남침로 열어주면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들을 합의해 줬는지 저는 그게 가장 문제다. 또 하나, 이민청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사실 좀 부족하긴 하죠. 인구 절벽이니까. 그러니까 이민청을 한다는 건데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 출산율 높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이민청 한다고 해갖고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 받아들인다? 지금도 많아갖고 말이죠, 여러분들. 노동 현장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 진짜 살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노동 현장에 가면요 안 받아줘요 한국 사람들. 왜?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인데 이민청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민청 받게 되면 난민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이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쳤어. 네?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미쳤어. 이제 앞으로 더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평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세력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그들은 폭력까지 동원한단 말이에요. 맞아. 유럽이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파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전에는 파리에 카메라를 하나 놓고 가면은 야 역시 선진국이야. 내가 한 시간 뒤에 하루 뒤에 가도 카메라가 있었어. 지금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도 뺏깁니다, 여러분들. 네? 얼마나 지저분해졌어요, 파리가. 유럽이 지저분해졌어요. 테러 일어나죠. 살인사건, 강간 다 이민자들 받아들여갖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민자들 받아들인 거 이거 진짜 우리는 큰 실패다. 이제 받아들이지 말자. 그 이민자들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민청 만들면. 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100% 무너져, 100%. 여러분들은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들은 폭탄 들고 안 나가죠. 예?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예? 저는 그게 큰 문제다. 지금 공천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위성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 시민단체, 심지어 통진당, 그리고 해산된 통진당 세력들, 그리고 또 이번에 창원 간첩단 사건들, 그런 인사들도 포함해서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좌파들은 말이죠. 소위 말하는 광화문 촛불 난동 세력, 종북 세력 다 포함해서 위성정당 만들어 갖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성 정당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유통일당도 있고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하자고. 무시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번에 공천됐을 때 여러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 딱 한 명 전희경 여의도에서 아니 의정부에서 딱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오늘 주진우 한 명 해운대에서 받았습니다. 두 사람뿐이 없어요. 나간 사람들은 한 40여 명 되는데 두 사람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이고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 컷오프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립화 작전 이거 우리 걱정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 애국우파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애국우파 이번에 인재 영입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정권교체의 주역 바로 여러분들이고 광화문 세력입니다. 1800만 명이 다녀간 그 광화문의 정말 뜨거웠던 열기 그걸 우리가 모아서 결국은 정권교체를 했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으면 이 광화문에서 싸우다가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면도 해주고 또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이분들 공천도 주자 인재 영입도 하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가 그분들 아니, 다른 인재 영입 위원들보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니 어떤 청년 하나 받아들였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72만 원뿐이 없어. 72만 원. 그게 무슨 청년 사업가입니까? 예? 또 뭐 받아들이면 뭐 중국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연관된 친중파들. 예?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재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 부분이 답답하다.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위성 정당이라도 우리 애국 세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표만 찍으란 얘기예요, 표만. 그런데 지금 일부 유튜버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러분들. 가서 만세! 한동훈 만세! 이러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지는 하더라도 이건 하지 맙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만세 부르면서 분위기를 요상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신 나갔나?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이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예? 총선 이후의 상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선 이후의 상황에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유마을을 크게 예? 그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총선 이겨보자고 싸우고 계신데 이겼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끝나나? 아니죠. 4월 이후에 국회 회기가 들어서기 전 6월까지 맞아. 이자들이 총궐기합니다, 여러분들. 맞아. 누가 싸워 줄 겁니까? 아, 그럼 우리는 맨날 나가서 광화문에서 3.1절, 8.15 저자들이 난동 부릴 때마다 나가서 싸우고 덕은 저자 국민의힘이 다 받아가고 이건 정말 너무 아닌 거 아니냐? 그거 위기 누가 막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지 않으면 난동이 날 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말 전광훈 목사님과 손을 꽉 잡아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걸이 아니라 좌파들은 간첩도 부른단 말이에요. 간첩도. 간첩도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하고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의석 만들 텐데 니네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식으로 하면은 간첩들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래야죠. 니네들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들 식으로 애국자들 국회의원 만들겠다 이래야죠. 싸우는 사람 우리 국회의원 만들겠다 이래야죠.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국민의힘의 200명 만약에 당선됐다고 칩시다. 지금 보이는 사람들 중에 좌파하고 싸워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네? 그저 그냥 웰빙 아닙니까? 총선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막
뜨겁게 달아올라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4월 이후에 6월 저자들이 아마 폭동을 일으킬 텐데 막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꼼꼼히 뜯어다 보면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아시죠?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목소리를 애국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마다. 예? 그걸 안 하고 맨날 딴짓거리 한동훈 한동훈 외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단 10명이라도 대안이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적어도 50석까지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50석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요즘 뭐 선거법이니 뭐니 해갖고 제가 제 입으로 말 못합니다. 어딥니까 여러분들? 자유통일당. 그렇죠 여러분들.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100석 넘어갈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어디에 만들어야 되냐. 그러려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마을 카드 1000만 달성해야 돼요. 네? 저는 밤마다 얘기합니다. 밤마다 방송 때마다 자유마을 가입해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저 때문에 한 10명 이상은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적어도 3명 이상은 할 수 있게 그게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부로 신의 한 수 단독으로 100만 장 만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